안녕하세요, 지안입니다. 여기는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입니다. 지안님은 뭐 살 건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캘리포니아예요. 오늘은 미국에서 취중 진단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는 아니고요. 네. 콜라 한 잔 했어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따라따라따라.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만나요. 우리 그러면 다음에는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 막 이러고 기분 좋게 껐는데 이렇게 다시 미국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지금 여기 현지는 새벽 3시 58분이에요. 이제 새벽 4시가 다 됐는데 지금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진짜 잠 한숨도 안 자고 카메라를 켠 이유는 아무래도 영상 편집하는 거 계속 보고 막 자료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도 좀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저의 주관 100%로 저는 어떤 모델을 선택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같이 떠들어 봅시다. Let's go! 일단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 공개되고 나서 사실 저의 첫 인상은 아, 루머로 들었던 대로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엄청 특별한 것도 없었고 와우! 오 마이 갓!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치만 전반적으로 확실히 아이폰이 엄청난 막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뭔가 새로운 거를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추구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도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애플 실리콘의 존재감을 점점 더 드러내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는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사실 키노트에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걸 해석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거는 그래서 뭘 사야 되나요? 이거잖아요. 사실 오늘 하는 얘기들은 저의 정말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저 같으면 이거는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걸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저랑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은 댓글로 이렇게 맹렬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이폰 15과 15 플러스의 가장 큰 변화는 색상과 디자인이에요. 이번에 질감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계속해서 이제 유광 재질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이제 매트한 재질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제가 손으로 만져봤을 때 촉감이 너무 좋습니다. 색상이 굉장히 뽀얗고 다 파스텔 톤이고 이렇잖아요. 이런 색상들을 저는 너무 예쁘다고 느꼈는데 이게 보니까 똑같은 영상을 유튜브 쇼츠 그리고 인스타 릴스 이렇게 올렸는데 양쪽이 반응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유튜브 쇼츠는 파스텔 톤 색상에 대한 반응이 너무 안 좋은데 인스타그램에서는 막 서로 막 제 게시물에 태그하면서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냐 나 이번에 살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차이지 이게? 어쨌거나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핑크 색상 딸기 우유 색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옷도 딱 그런 색상이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었는데 모서리 부분이 원래는 더 각져 있었잖아요. 이거에 막 손이 베인다 뭐 어쩐다 이런 이상한 루머도 나오고 뭐 중국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아이폰에 손이 베였다면서 사진도 올라오고 이런 이상한 해프닝들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모서리 부분을 더 동글동글하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끼지 않은 폰을 잡았을 때도 그립감이 굉장히 부드러웠고 손에 딱 잡히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USB-C 포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애플이 뭔가 이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어머 갤럭시 충전기와 호환되게 해줘야지 하면서 C타입을 넣어준 게 아니라 EU에서 밀어붙여서 진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올해 결국 C타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유저들이 약간 빈정상할 수 있는 게 프로 라인업에는 USB-3 규격을 적용해줬는데 일반과 플러스에는 USB-2가 들어갑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무려 20배가 차이가 나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그렇게까지. 사실 이거에 저는 그렇게 막 일반 모델 버렸다 막 어떻게 급 차이를 이렇게 두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기존에 사용하던 거랑 그냥 같은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뭐 사용하시는 C타입 충전기로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요 정도로만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변화점은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14 때 프로랑 프로 맥스에만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가서 일반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되게 재밌어 보이고 캡처하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같이 캡처되는 것도 되게 신기해하고 이랬잖아요. 그렇게까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기능은 아니고요. 그냥 뭐 있으면 편하다, 참 편리하게 사용했다, 요 정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아일랜드 때문에 프로모델로 갈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변화가 바로 카메라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전 이거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일반 모델을 선택하지 못하고 프로모델로 갔던 가장 큰 이유가 카메라 때문이었어요. 카메라 개수 자체가 다르잖아요. 인물 모드 찍을 때도 줌을 넣어서 찍을 수 있는 기능이 또 프로에는 들어가 있고 망원 사용하기에도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건 더 나은 결과물을 찍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거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프로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일반도 카메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존의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로 좋아졌고요. 거기에 센서 시프트 광학 이미지 흔들림 보정 OIS가 탑재되어 있는 2배 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기존 메인 카메라에서 촬영을 했을 때 해상도가 기존의 2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크롭해서 써도 화질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공간 안에 더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만한 사진을 찍고 그 가운데 부분만 잘라와서 써도 화질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제 현장에서 그 찍혀져 있는 사진 결과물들을 봤는데 해상도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인물 사진도 그냥 사람을 찍으면 바로 인물 사진 모드로 찍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인물 사진의 심도를 F값으로 설정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뒤에 초점을 맞출지 초점도 내가 다 사후에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디스플레이가 더 밝아졌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밝아진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분 최대 밝기가 최대 1600니트까지 올라가고요. 실외에서 부분 최대 밝기는 2000니트까지 올라가 두 배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캘리포니아 같은 되게 막 날씨 좋은데 이런 데 갔을 때 화면을 더 밝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다섯 가지 변화점을 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아이폰 일반 플러스 모델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왜 아이폰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 120Hz 화면 주사율 안 넣어주냐, 왜 USB 3 규격 안 넣어주냐 이런 뭐 급 차이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이 있기야 하지만 또 상위 모델들을 팔아먹어야 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많은 그 외신에서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현지 가격도 동결, 한국 가격도 동결이죠. 사실 한국 가격은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뭐 조금 떨어졌어도 괜찮았겠지만 또 그럴 리 없죠. 그래서 동결이 됐는데 사실 동결하고 이 정도 변화를 가져온 것만 해도 저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일반 모델을 살 거냐? 라고 물으면 저는 이번에도 약간 또 프로 모델 쪽을 깔짝깔짝 하게 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티타늄 소재가 적용됐습니다. 이 티타늄 소재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막 흠집이 잘 나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키노트를 들어보니까 애플에서 특수 코팅을 했고 그리고 또 안쪽에 알루미늄 소재를 덧대어가지고 내구성도 강화하면서 좀 긁힘도 덜하게 이렇게 소재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사용했을 때 내구성이 어떨지는 사용하면서 확인을 해야겠지만 대책 없이 아무 티타늄 가져와서 가볍게만 만들어서 내보낸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도 은은한 광택감이랑 색상도 나름 잘 뽑아가지고 저는 되게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에는 지문이 엄청 많이 묻었잖아요. 티타늄 소재는 확실히 손으로 아무리 만져도 지문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무게의 변화입니다. 이게 티타늄 소재로 바뀌면서 무게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폴드도 이번에 10g 줄었는데 차이가 났잖아요. 이번에 프로랑 프로 맥스는 20g 차이가 나니까 확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티타늄을 선택한 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 사실 제가 이 14 프로를 쓰면서 항상 정말 많은 부분이 참 좋은데 제일 걸림돌이었던 부분이 무게였거든요. 거기다 저는 이제 케이스를 끼우는 또 멋을 즐기기 때문에 케이스까지 끼우고 나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아 다음번 프로는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벼워졌으니까 결국 전 또 일반 모델로 못 가고 이번에도 그렇다면 프로 모델 다시 한번 사용
사용해 볼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거기에다가 게임 성능도 향상이 됐습니다. 일단 A17 프로 칩셋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키노트 발표 때 보니까 막 게임을 바이오하자드,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 이런 걸 돌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머!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애플이 모바일 게임을 넘어서 비디오 게임까지 스마트폰에서 돌리려는 시도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변화, USB-C 포트 USB 3 규격을 지원합니다. 그냥 USB-C 포트가 들어가서 이제 나는 갤럭시 충전기로도 충전할 수 있어, 이 정도의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냐면, 사진 전문가분들, 뭐 영상 전문가분들, 그런 스튜디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정보. 왜냐면 이제 USB 3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속도가 20배가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을 이용해서 캡처원 이런 서드파티 솔루션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걸로 스튜디오를 조성을 하고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그 촬영하고 있는 결과물을 동시에 PC로 연결을 해서 보낸다든가 맥으로 전송을 한다든가 이런 워크플로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이폰의 그 활용도를 더 확장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변화점은 역시 카메라입니다. 일반도 카메라가 좋아졌지만 프로 라인업은 카메라가 더 좋아졌어요. 메인 카메라가 24mm, 28mm, 35mm 세 가지 초점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아, 이거는 진짜 찍는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는 3배 망원 카메라를 장착했고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5배 줌 잔망경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저는 진짜 이것 때문에 프로 맥스가 갑자기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몇 년 동안 프로 맥스랑 프로를 어떤 차등을 두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확실하게 아예 줌 성능 자체가 광학 5배 줌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니까 카메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프로 맥스를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변화점은 바로 액션 버튼입니다.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에는 이번에 딸깍딸깍 하던 요 물리 버튼이 액션 버튼으로 바뀌었는데요. 꾹 길게 눌러서 무모드, 알림 모드를 전환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음성 녹음으로 설정을 해두면 길게 눌렀을 때 음성 녹음이 시작되고요. 카메라로 설정해놓으면 길게 눌렀을 때 카메라가 실행되는데요. 제일 좋은 건 길게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숏컷을 넣어놓고 이 숏컷이 실행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얼만큼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또 이렇게 손이 잘 가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 더 생겼다, 약간 보너스를 받았다라는 느낌으로 기분 좋게 써볼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변화점으로, 이건 현장에서 반응이 가장 좋았던 건데요. 사실 이거는 아이폰의 변화가 아니라 애플의 변화라고 할까요? 아이클라우드 저장 용량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이클라우드 플러스에 6TB랑 12TB 옵션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발표하는 순간 이날 어느 순간보다도 가장 함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이클라우드에 새로운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하자마자 갑자기 Starting next week, iCloud Plus is adding two new plans, 6 and 12,000. 사실 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바로 배터리 타임인데요. 제가 얘를 아직 1년까지는 안 썼거든요. 이제 막 간당간당 하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배터리 성능 최대치가 87%예요. 사용한 지 반년도 안 지났는데 진짜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 거예요. 제가 뭐 게임 같은 걸 많이 하고 영상을 많이 보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래서 이번 15 프로도 일단 스펙상으로는 동일하거든요, 사용 시간이. 근데 이번에도 혹시 이제 배터리 성능 최대치가 너무 빨리 닳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모델이랑 프로, 프로 맥스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주연님은 뭐 살 건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프로냐, 프로 맥스냐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 맥스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계속 이렇게 핸즈온으로 막 만져보고 막 이것저것 써보고 하니까 금방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프로 맥스 모델을 실사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무겁고 굳이 프로 맥스를 써야 할 만큼 프로와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카메라가 5배 줌이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5배 광학 줌이 들어간 건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여러분한테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프로 맥스 실사용해보신 분들, 이번에 프로 맥스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뭐 영업을 하셔도 좋고 반대를 하셔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번에는 제발 한국에서 만나요.